계속해서 영재부 다음 참가자는 트롯 미소천사 이수연. 아, 우리 막내 라인. 완전 막내네. 아, 귀여워. 눈 좀 봐요. 이수연 양은 이모 삼촌들의 방대 미소를 유발하는 반전 끼쟁이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표정 봐, 표정 봐. 나 상도 이후로 저런 눈웃음 봤니? 와, 눈 너무 귀엽다. 눈에 반달이 떠 있어. 정식으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아, 진짜 뭐야? 어머나. 야. 아우 시원해. 와우. 배가 넓은 바다를 나아가듯이 트로트로 넓은 세계를 나아가고 싶은 트롯 여정 이수연입니다. 아, 진짜 놀 뻔했어.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진짜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튀어있지? 어, 목소리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아, 이 노래, 이 노래도 어려운 노래야. 그러게, 어려운 노래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황민호 오빠의 울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여름쯤 때 돌아가셨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아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아,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머, 세상에. 네. 어, 제 곁에는 안 계시지만 제 가슴 속에는 계신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하신 아버지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뒤에 아침 치시고 이수연 양의
사랑의 무대였습니다. 올 하트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연 양 2라운드 갑니다. 어, 울어 어떡해. 야. 아이고. 어떡해. 지금 9살 어린 친구의 마음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고 있습니다. 어떡해. 네. 대부분이 사실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예. 우리 저 수연 양은 예 어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이고. 아빠가 돌아가셔 가지고. 미안해요. 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노래였고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오라트를 받아서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9살 어린이의 노래 참 절규와 통곡이네요. 정말 그 폭포수가 쏟아내는 그 가창력은 감히 어른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가창력은 나이가 먹어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가창력이에요.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예, 그래서 수연이는 앞으로 매 라운드마다 어떤 색다른 모습으로 하나하나 껍질을 벗을까 정말 궁금해져요. 감사합니다. 김현호 마스터, 예,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예,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3학년 학생인데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기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네, 그냥 노래하는 중간에 울 아버지 하면서 한번 튕길 때 몸으로 한번 튕기더라고요. 힘을 주면서 아버지만 그리셨어요. 그거는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자기가 낼 줄 아는 사람이 몸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와 깜짝 놀랐고요. 아빠가 천국에서 웃으면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큰 능력을 물려주고 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올라도 축하하고 2라운드에서도 더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네, 이수연 양 올하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는 기대되네. 이효리 춤 선생님. 길건. 길건이다. 길건이다. 그녀가 왔다. 제가 길건 언니 노래 커버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트롯 가수로 변신한 길건 씨의 성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길건 씨를 여기서 또 예, 뵙게 되네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와. 길건 씨 OST 작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아니 왜 나 여기 왜 나오셨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19년 차 댄스 가수에서 트롯 애기로 돌아온 길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 환영합니다. 자, 길건 씨가 이제 새싹부로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예, 트롯 가수로의 도전인데요. 네. 사실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 왔는데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네. 트롯을 제가 오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댄스 가수 망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혹시 또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하면 잠깐만 목 잠길 것 같은데요?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네. 제가 활동을 6년밖에 안 했어요. 19년 차라고 하지만 12년 정도는 활동을 못 했어요. 이번이 아니면 저도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고 그래도 조금은 마지막까지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뭔가 나 아까 나도 모르게 막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제까지 이 좋은 걸 안 하고 있었지? 아까 너무 좋아요, 잘해요 이러니까 맨발 벗고 와서 옛날처럼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아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평생 노래하는 가수로 남고 싶어요. 파이팅! 잘하자, 잘하자. 파이팅! 니들이 느낌을 알아? 무섭다. 와, 세다. 2, 2, 2. 느낌하니까. 와. 느낌하니까. 와. 와. Let's go.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뜨거운 터치에 오늘 밤 사랑이 불타는 신호 러브콜 외로운 사람들 재미없는 사람들 느낌 따라 모여봐 Te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신나는 이음을 위한 춤을 신나는 이음을 위한 춤을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리듬에 몸을 실어봐 끈적이는 시선이 내 몸을 감싸올 때면 런어웨이 모델처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나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화려하게 빛이 나는 날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빌건 씨의 무대였습니다. 느낌 아니까 빌건 씨의 무대. 느낌 아니까. 자, 하트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길건 씨는 이 새싹부잖아요. 네. 지금 이제 트로트 한 지 지금 1년 됐다고 제가. 1년은 아직 안 됐고. 1년 아직 안 됐죠. 네네. 충분히 앞으로 트로트를 할 수 있는 자격과 또 그리고 가능성을 오늘 제가 봤는데. 네. 언젠가 길건 씨는 우리와 함께 꼭 무대에 설 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의 길건 씨 트롯 음악을 응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트를 드렸습니다. 너무 울지 말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그 길건 씨가 아까 하려던 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야.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네가 트롯을 하는구나. 아니면 돈 떨어져서 트롯 시작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을까봐 굉장히 꺼려했을 거예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99년에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다가 아주 기분 좋게 망하고 그리고 2003년에 트롯으로 데뷔한 거거든요. 그때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네가 하다 안 되니까 행사하려고 트롯 가수 하는구나. 돈이 떨어져서 트롯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소리 엄청 들었는데 지금은 트롯에 대한 위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트롯이나 하는구나가 아니라 트롯을 하는구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뭐 속상한 생각 하지 말고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동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한번 네. 아니 너무 우는 게 너무 이런 무대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아, 저 그냥 공연한다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보같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아, 너무 노래도 이렇게까지 못할 줄 몰랐고 아니야. 춤도 이렇게까지 다 망쳐버릴 줄 몰란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게 제가 바보 같은지 그게 너무 속상해서. 많이 아쉬우시군요 지금. 아이고 아쉽다. 야. 어떡해. 쉽지 않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스타일. 맞아요. 네. 근데 아까 가사를 잊어버리면서 멘붕이 온 거야. 아인 양이 지목한 후공자 K본부 최연소 대상 빈예서. 야, 여기 들이구나. 빈예서 양은 K본부 노래자랑 연말 결선에서 최연소 대상을 차지한 11살 꺾기 요정입니다.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끼리 겨뤄가지고 거기서 대상을 타고. 대박이다. 네. 화이팅. 센터. 예서양 센터. 앞에 보시고 옆판 옆 빨간색 그렇죠 예 거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K본부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소녀 빈예서입니다. 네. 아 좋다. 좋아. 확. 오. 아 귀여워. 지금 저 우리 아인양이 오라트 받았거든요. 네. 예서도 오라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뿌이. 멋있다. 준비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파이팅! 어우, 노래를 이걸... 야, 이런 노래를 어떻게 선곡하지? 11살인데. 제가 준비한 노래는 이미자 선생님의 모정이라는 곡입니다.
별세도 보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할머니께서 자주 즐겨 들으시는 노래라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할머니께서 키워주셔서 같이 가고 응원도 해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키워주신 게 제일 고마워요. 사랑을 빛내서 생축합니다. 할머니, 나 꼭 큰 가수 될 테니까 그때 동안 오래오래 사시고 항상 건강해야 돼. 할머니 사랑해. 빈예서 양도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을지. 낯선 타구 바다 건너 13살 어린 내가 오직 한 번 꿈에 본 듯 다녀간 이날까지 기다리던 수해 모진 목숨은 백발이 되었네. 하늘 끝저 멀리에 소리쳐 불러봐도 절세도 봄이면 돌아오는데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와, 너무 잘한다. 야, 어떡해. 와, 잘한다. 철없는 너를 애굽 땅 낯선 모습 피눈물로 풍내놓고 만보 고생 다 시킨 못난함을 용서해라. 어떡해. 어린 네가 뼈아프게 번 돈 푼푼이 모아 이혐이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 기도 이르더니 누구야.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 온 힘을 다 언덕에 올라가 아랫마을 청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질 않느냐. 강이야 어머어머, 웬일이야? 떠나버린 내 아들은 소식도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빈예서 양의 무대였습니다. 오메, 오메. 오메 오메. 와, 이게 좀 내정이다. 와, 소름 돋았어요. 와, 진짜. 와. 대단합니다. 오, 막 찌릿찌릿해. 빈예서 양 역시 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력포적이네 진짜. 멋있었어요. 바람다 옮겼다. 고아인 양과 함께 역시 더블 하트 올 하트로 또 2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왜 울어 예서야. 2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서 운다. 아이고 예서 양의 폭폭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네, 듣고 있습니다. 어떡해. 예. 나네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잘한다. 감정도 풍부하고 말이죠. 아, 우리 예서양이 아주 펑펑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예. 오, 미치겠네. 아,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건지 궁금해. 궁금해. 이 노래는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들이 엄마한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옛날부터 할머니 밑에서 커서 할머니께서 저도 키워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이런 전하는 그런 노래로 한번 바꿔봤어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참 기가 막히네요. 저 사실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가슴으로 폭포 같은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8살 때 부모님하고 이제 이런 또 어려운 그 환경을 겪었고 사실 가슴의 응어리가 어른들 못지않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감정이 아마 어린 가슴에 이렇게 깊게 스며들지 않았나. 이 노래는 사실 외국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금요환향에서 정말 그 아름답게 살겠다 그 아픔의 그 세월을 너무나 구구절절히 표현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서양한테 너무나 고맙다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서양 저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잘합니다. 감성도 풍부하고 말이죠. 저는 빈예서양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미자 선생님의 이 모정을 저한테 불러주는 엄마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감정을 넣었다 뺐다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예서양의 그 노래를 듣고 괴물이다 진짜 천재가 또 여기 있었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감동의 끝이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을 마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너무 깊은 감성, 어른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해버렸을 때 오히려 징그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꼭 본인의 노래만 하는 게 가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예서도 예서 나름대로의 슬픈 감정이 있는 거고 그것을 노래에 버무려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게 아티스트고 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정을 지금 완벽하게 표현을 해낸 거고 그리고 진성에서 가성 넘어가는 그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섬세하고 짊어진 목숨은 대빨이 되었네. 두 아이들의 대결을 봤을 때 누가 더 잘했냐를 절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보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둘 다 완벽에 가까웠다라는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 야, 오늘 너무 잘했네. 예서도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을까? 지금 저기 두 분 예약 아줌마 밥 잘하는데 응? 두 분 예약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예. 집에 가서 또 회의도 좀 하시고 예. 우리 애들이 또 잘 놀아줄 거고 예. 네네 네. 잘했어 예서야. 감사합니다. 챔피언부의 빈 예서 오라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기대 많이 순서를 소개해드립니다. 불빨간 충청아가씨 손자영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대전의 명물이 되고 싶어서 왔자영. 아주 왔자영 왔자영. 트롯사랑의 얼굴 붉히는 송자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왔어요. 손자영 씨. 오늘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왜... 울지 마요. 울 것 같은가 본가?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이거 경연 전에. 참아야 돼요. 네. 안 되는데. 그러면 경연 끝나고 얘기를 나눌까요? 네, 예,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면은 노래 부르기 좀 어려우시니까. 울지 마요.
파이팅! 조금 시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심호흡하시고 천천히 천천히. 노래도 또 이렇게 슬픈 걸 갖고 왔어 또. 아이고 송인이구나. 모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13개의 하트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송자영 씨는 이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극적으로 마지막에 하트를 주신 우리 원곡자인 장유정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눌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이제 그 급함이 좀 있어서 아 이걸 눌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손짓을 했던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보며 그려보다가 우리가 사연을 들으려고 하다가 못 듣고 노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연을 듣지 않았는데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전달이 돼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송자영이라는 사람은 이 노래로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있구나, 그게 마음에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하트로 내가 네 마음을 알아들었어 라는 화답을 하고 싶은 의미로 하트를 눌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무대를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미스트롯에 나온 이유도 저희 할머니에게 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와. 이제 할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저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네, 꼭 할머니께 좋은 모습,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람아 바람아 닿을 수 없는 절절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터분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아하시겠다. 할머니가. 선물이지 이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눈물 흘리세요 오늘. 노래도.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네 선배님. 김현자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우리 송재영 씨는 노래를 정말 잘하네요. 맞아요 진짜 잘해요. 감사합니다. 워낙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탄탄하게 나오고 송인이란 노래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들만 부르는데 미스터트롯2에서도 우리 진욱 씨가 이 노래 불러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오늘은 우리 미스터트롯3에서는 우리 송자영 씨가 송인을 불러서 아마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 않나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자영 씨는 올 하트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신부 다음 대결을 펼칠 두 사람 고복수 황금심 씨의 손녀 우와. 와 어? 고유선 나와주십시오. 고유선 씨는 1세대 트롯 레전드 고복수 황금심 씨의 남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은 귀한 손녀딸이라고 합니다. 와우 요시무. 와. 아 환상하다. 여신이다 여신. 이뻐요. 어 눈부셔. 안성훈 씨, 안성훈 씨. 예, 예. 입을 조금만 다물어 주실래? 예. 너무 안성훈 씨가 입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보고 제일 예쁘다고 지금 남기야. 안녕하세요. 찐 트롯 로얄 패밀리 고유선입니다. 진짜 로얄 패밀리다. DNA 무시 못하겠죠. 와 DNA가 너무 좋다. 저는 할아버지는 고복수 할아버지와 황금심 할머니인데 1세대 트로트 가수라고 하셨고요. 지금 할머니의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할머니 노래를 부르는 만큼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그거네요, 그렇죠? 할머니의 노래를 손녀가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요. 파이팅!
만들어지네. 음색이 좋았어. 고유선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자, 10개의 하트를 받게 된 고유선 씨입니다. 네. 아쉽다. 네. 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결과는 김민선 씨가 2라운드를 가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김현재 마스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트로트를 배울 때 선생님 노래를 가지고 배웠는데요. 오늘 고유선 씨가 역시 DNA를 정확히 타고 났어요. 예, 지금 트로트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네, 처음. 오! 봐,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그 유선 씨만이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 꺾기가 나오거든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현자 마스터 얘기에 약간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벅차요. 너무 제가 이거를 여기서 불러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무대. 좋은 울음이에요. 좋은. 네네네. 기쁨의 예, 감사의 눈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할머니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고유선 씨만의 목소리로 고유선 씨만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하트를 누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했어요. 자, 김수 씨가 지목한 상대 후공자는 국가대표 소프라노 복지은 나와주십시오. 복지은 씨는 제2의 김호중을 꿈꾸는 성악 실력자입니다. 어머 어머. 와, 의상 봐봐. 아, 이 의상 너무 멋있다. 그냥 지은 의상 아니야? 의상 힘 많이 주셨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트로트의 새 장르를 열다. 트페라라는 장르를 개척하기 위해 나온 고음의 여왕 복지은입니다. 트페라. 있어, 인사도. 와, 이분은 또 이거라네. 베티오라를. 이거 시원시원한 노래다. 베티오라. 진짜 어려운 노래인데 뭔가 어울릴 것 같아 느낌이. 후공자 복지은 씨의 무대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복지은이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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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캐릭터 하나 남북 바람 불채
진출합니다. 와. 이야, 또 신세계를 경험하네요. 야, 이 파페라하고 이것이 접목이 될까 싶었는데요. 저는 지금 사실 폭풍우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의 향연을 내가 여기에서 듣다니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정말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장윤정 마스터의 하트도 받아냈거든요. 선공자하고 뭐 좀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네, 제가 아까 그 트롯에 대한 그 트롯 요소가 찾기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복준 씨가 처음 시작을 그냥 아예 대놓고 하시길래 아유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지 했는데 그 중간 중간 배띠워라 그다음에 동서남북 파란 불제 이런 꺾기를 연습을 해오신 거예요. 해띠워라 해띠워라 이게 그 김호중 씨가 성악을 했다가 트로트를 했을 때 성악 요소를 아예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성악적으로도 강점을 살리면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웠던 거거든요. 복지인 씨의 지금 무대가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연마된 예리한 검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오묘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 고음이 엄청나신데요. 한번 좀 여기서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전공이라니까. 예. 클라이막스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나로호가 올라갈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었어서 나로호 1호 트롯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 지구 뚫고 나갔어? 대기권 밖으로 나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습니다. 나갔어요. 넘어갔어요. 우주로 나갔죠? 네,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또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복지은 씨 오라트로 2라운드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김주 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결 순서입니다. 먼저 상대를 지목한 선공자 1년차 트롯 새내기 화연 나와주십시오. 화연 나와주십시오. 화연 씨는 지난해에 트롯 가수로 데뷔를 해서 미스트롯을 통해 활짝 꽃 피우고 싶은 신예입니다. 와, 1년차. 이게 아나운서님 같아. 자, 이제 후공자의 시간입니다. 화연 씨 중앙으로. 아이고, 긴장되겠다. 부담 100배야. 안녕하세요. 1년차 트롯 새내기 화연입니다. 오늘 제 매력에 흠뻑 빠져 보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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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승아 씨가 굉장히 센 상대잖아요. 기왕 하는 거 가장 센 상대와 하고 싶었어요. 1년차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딱 뵀을 때 그 상상했던 그 음색이랑 너무 반전이어서 그래, 그래. 일단 거기서 첫 번째로 굉장히 놀랐고 빛내리는 삼천포의 부산배는 떠나간다. 그리고 이게 힘줘야 할 때 힘 딱 주시고 풀어야 할 때 딱 풀어주시고 이 노래 끌고 가는 이 실력, 이 스킬이 1년 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빠져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력하는 그 분들의 무대는 다 그 노력의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대를 좀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분에게 점수를 아까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무대에서 그 무대를 정말 소중히 다루는 화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장윤정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달리기 할 때 옆에 사람이 너무 잘 뛰어버리면 안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뛰는 사람 옆에서 더 잘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서 오라트를 받아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컸을 텐데 이걸 딱 각성을 하고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그 강자를 만났을 때 더 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둘이 같이 오라트를 받고 올라가는 게 마땅해 보여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스트롯 시즌 3 1대1 서바이벌 배틀. 자 이제 자 직장부 첫 번째 대결을 펼칠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해남 처녀 미스김 나와주십시오. 가자 가자. 어? 이름이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파이팅! 미스김 씨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여름에는 벌꿀, 겨울에는 배추 따는 해남 처녀 농부입니다. 깜짝이야. 기대된다. 잘하실 것 같아. 파이팅! 미스 김 씨가 미스 김 씨. 잠시만요. 뭐 또 준비 퍼포먼스가 있나 봐요. 퍼포먼스. 네네 뭐 또 준비하신 게 있나 본데요. 아 네네. 아 뭘 또 끌고 오십니다. 뭐지? 네. 마술인 마술이야. 짜란. 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벌. 오. 꿀 떨어지는 목소리 찐득찐득 꿀성대 땅끝 해남에서 여름엔 꿀 따고 겨울엔 배추 따는 처녀농군 미스김입니다. 처녀농군 미스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직접 지금 직접 하신 거예요? 양봉 하신 거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갖고 온 이 벌꿀이 올해 저희 아버지랑 5톤차 타고 와. 전국 방방 곳곳 돌아다니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귀한 꿀입니다. 네. 좋아 좋아. 미스기 이제가 먹고 노래 잘한다. 얘는 뭐? 맛있어. 네. 이거 먹고 꿀 목소리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아 기대된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 찐 꿀보이스로 진정한 정통 트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거 온다, 큰 거 와.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어려운 노래. 힘이라 부르니까 이라고 부르니까 어이구야 당신이라고 부르니까 야 이거 수고 고수들이 있다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찾고 사는 잘한다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가슴 속에만
아직까 못나니 마음 형 눌러야 될 것 같아 난 그 잘못이라도 네, 미스 김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올하트로, 올하트로 바로 2라운드로 직행하시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예. 이야,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와, 대단. 네. 이번에는 저 장민호 씨가 제일 마지막에 하트를 주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리고 진짜 찐 강자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그 님이라 부르리까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목소리에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첫자의 그 가성과 진성을 넘나드는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칫 좀 지루한가 싶은 부분에 또 리듬을 바꿔서 아하. 잊지 못하고 언제나 가슴 속에만 간직한 못난이 마음 즐거움과 또 흥을 넣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딱 무대 보자마자 송가인 누나 무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전율이 돋았고 특히나 아 울어야만 됩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아하.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우승 후보가 나타난 것 같은데? 와. 정말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장윤정 마스터 올하트가 나왔습니다. 직장부에서. 네. 아, 현역부가 아니라는 게 너무 놀라울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인 것 같고 오늘 가장 올하트다운 올하트가 나왔다라는 생각을 야, 최고였어요. 영광입니다. 올하트로 2라운드로 직행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영재부입니다. 무서워. 얘네도 잘해. 형제들 나옵니다. 와 우리 영재들. 트롯 발달 능력이 맨사급인 영재부는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압도적인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어머 귀여워 뭐야 수현이 눈을 좀 봐봐 수현이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말괄량물 삐삐들이야 아 환영합니다 영재부는 정읍의 딸 강서희 여섯 트롯 영재 한수정 전국의 아버지를 울린 국민딸 이수연 부사 일생으로 살아난 구민서 이렇게 네 명의 트롯 영재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자 인사 하나 둘 셋 난 터키석 난 오팔 난 에메랄드 난 차수정 보석 영재부입니다.
트롯 보석 영재부. 네 사람이 민서는 경기도 광주, 서희는 정읍, 수연이는 경주, 수정이는 여수. 어머나. 야, 어째 뭐 있었고 가운데서 만나서 했나? 대전에서 만나야 되긴 대전. 우와. 야, 연습하기가 좀 어려웠겠는데요. 어떻게 연습했어요?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은 서울에 올라와서 서희는 사촌 집에서. 네. 수정이는 어디 있었어요? 수정이. 저는 인천에 있는 그 호텔이라고. 귀여워. 거기 수건 진짜 깨끗해. 예. 호텔 이름까지 얘기해. 어, 예. 우리 수연이는 어디서 잤어요? 저도 수정이랑 같은 인천 호텔에서. 인천 호텔. 아유, 거기 대박 나겠는데요?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귀엽다. 아, 호텔에서 잤다. 처음에 이런 장르를 뽑자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뽑고 싶은 장르는 세미트롯이었는데. 세미트롯. 저희가 맨 마지막에 그 이름표가 뽑혀가지고 정통 트롯이 뽑혀가지고 좀 약간 무서웠는데. 정통 트롯 얼굴이 누가 있었어요? 장윤정 선생님이요. 장윤정 마스터가 정통 트롯을 추천했는데 장윤정 마스터가 추천한 장르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나봐요. 왜 그랬죠? 뭐 요들송 시킬까봐 그랬나? 아니 그때 좀 사진이 약간 좀 째려보는 무서웠어요. 예, 예. 아, 영재부가 선택한 노래는 문희옥의 천방지축입니다. 준비됐어요? 네. 어째 그래요? 어째 그래요? 시방 날 울려놓고 동만에 미끄러져 빠지시 유리저리 유지지 천방지축. 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렇쿰 해야 쓰겄소. 솔방개 검해주는 사실. 잘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돼요. 이거를 일단 연습을 해야지 뭘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사실 중간에 연불인 줄 알았어. 연불이 없는 줄 알아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피디님 저 배가 아파요. 배 좀 주물러줘. 그래. 어떻게 그랬단가요? 어? 어? 알바. 아 뭐야 너. 약 이형 이쪽에 빠졌어요. 이형이가 오늘 이빨 이빨이야. 응. 이빨 어디 있어? 선 미안해. 갈 때 빌리려고 오라트 우리 모두 팀 받을 수 있게. 반짝반짝 빛나라! 좋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영재부의 경연을 시작합니다. 야, 에너지 봐, 에너지 봐. 파이팅! 할 수 있어! 영재부의 무대, 음악 주세요! 긴장돼. 파이팅! 와, 바로 표정 변하잖아. 아이고야. 어째 그래요, 어째 그래요, 시방 날 홀려놓고. 목소리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단가요. 어째 그래요, 어째 그래요, 내 맘을 울려
내려놓고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렇쿵해야 쓰겄소 요렇쿵해야 쓰겄소 야 가자! 너무 야, 잘한다. 아하, 잘한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오, 잘한다. 아! 이거 너무 상큼한 거 아니야? 어째그라요 아 어째그라요 10억 날 올려놓고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멋담새 그랬단가요 그랬단가요 멋담새 그랬단가요 어째그라요 아 어째그라요 헤맴을 울려놓고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요르코미야 쓰겄소 통발에 미끄러져 빠지듯이 휘열줄휘열줄 천만지추 한다간 말이요 당신 때문에 울고 진 생각 난 세월에 신난가요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어떤새 그랬단가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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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빠졌어! 설거비 감수해줄 다들 요리조리 요리조리 천방지추 나건 말이요 당신 때문에 기다려온 건 난 세월에 신난가요 아무리 신난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멋담새 그랬던가요 술갈비 감자를 옳다듯 요리조리 요리조리 전방지추 나간 말이요 당신 때문에 기다려온 건 난 세월에 어메 우째스까 어메 우째스까 아 너무 귀여워 모르신단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멋담새 그랬단가요 요렇게 해야 쓰겄소 멋담새 그랬단가요 영재부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자 영재부의 무대 하트의 개수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13개 하트 가운데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영재부는 전원 다음 라운드 가기는 좀 어려워졌고요. 야, 어렵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벌써 속상해. 자, 하겠습니다. 아, 어떡해. 아, 아주 뭐 깜찍 발랄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네요. 큰일 났네. 어떻게? 아, 어떻게? 예. 은영 마스터. 예. 아주 뭐 흐뭇하게. 아니, 예. 쓰러져. 쓰러져. 저 심장 폭격 당했어요. 심장 폭격. 아, 너무 귀엽고. 네, 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아까 우리 수현이 수현이 넘어졌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로 일어났어. 멋땀새 그랬던가요? 그랬던가요? 근데 넘어지는데도 웃으면서 넘어질 수 있을까요? 맞아 맞아.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또 맞아, 바로 맞아. 이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게 정통 트로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좀 무겁게만 생각했던 장르였는데 이렇게 귀엽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발랄한데도 노래를 또 너무 너무 잘하고. 맞아. 예, 특히 저는 리더 우리 서희 양이 네. 너무 안정적으로 노래를 일단은 잘 이끌어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심장을 폭격당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김현우 마스터. 그러니까 네 명 모두 참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 눈에 유독 띄는 한 친구는 수정량이었어요. 야 수정량 리액션 봐요. 네. 그 노래에서 그 섬세하게 꺾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냥 표현을 하세요. 어찌 그라요 어찌 그라요 내 맴을 울려놓고 그런데 안무를 봤더니 너무 개구지게 재밌게 추고 있어요. 안무를 신단가요 참말로 예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에 자기 중심을 다 흔들면서 하는데 야 어디서 저런 재능이 또 있을까. 네네네. 야 아주 너무 좋은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장르를 추천해 주신 분이 하트를 안 주셨어요. 예. 누구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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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해. 장기적 마스터. 그 장르를 추천할 때 이런 용도로 쓰일 줄 몰랐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용도로 이런 용도로. 아 오늘 이제 용도가 진짜 잘못 쓰였어. 진짜 잘못. 쓰였어. 방향이 조금 예상 밖으로 지금 나왔어요. 아니 어떤 장르를 좋아하느냐 하시기에 대답을 했더니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근데 이 네 분 모두 정통 트로트도 굉장히 잘 소화했어요. 예. 맞아 맞아. 예. 진짜 잘했어. 예. 넷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누르지 않은 이유는 네. 그 이제 여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어른들과 경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친구들 맞아. 가운데 어른과 경합할 수 있을 만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느냐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력이 좋지만 귀여움이 너무 큰 가산점이 되면 또 그게 또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지만 누르지 않았는데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분은 잠깐 무대 뒤로 예, 이동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분들 회의해 주십시오. 울지 마. 아니 울어? 울지 마. 언니. 왜 울어? 왜 울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언니 울지 마. 잘했어. 울지 마. 나도 눈물 나잖아. 어떡해. 왜 그래? 내가 너무. 아니 뭔 소리야. 너 칭찬 많이 받았어 진짜. 너네 너무 잘했어 아니, 지금. 잘했어. 잘했어. 어. 동그라미 부탁드립니다. 나나. 음색 너무 좋은데.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네. 그럼 이렇게인 것 같아요. 마스터분들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떡해. 네 사람 중에 2라운드 통과자는 아이고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아~ 어떡해. 네 명 중에 나 못 봐. 네 명 중에 나도 못 봐. 일부 아~ 장윤정 마스터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울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걸로 해요. 자 우리 영재부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아이고 표정 봐 두 손 모으고 야 아예 기대 안 하고 어떻게 나 못 보겠어. 아 안 돼 4명 중에 야 어떡해 어떡해. 한수정양입니다. 축하합니다. 한수정양입니다. 축하합니다. 한수정양 한수정양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불쌍하네요. 네, 한 명밖에. 안아주세요. 예, 네. 안아주시고. 시장이 잘했어. 시장이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속상하네요. 예, 한 명밖에. 안아주세요. 예. 세 사람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했어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세요. 도전하면 돼요.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또 도전하면 돼요. 울지 말고. 좋습니다. 어허,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아, 수현이 울지 마. 수현이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120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현이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언니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에이 괜찮아. 언니들도 다 잘했어. 괜찮아. 에이 어떡해. 이제 언니 좀 못 보잖아. 괜찮아. 이제 추가 학교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추가 학교 꼭 있었으면 좋겠어. 언니 괜찮아. 추가 학교 있잖아 또. 자 그럼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누구야 누구.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상경부입니다. 무지막지하다. 무지막지해. 왜 이렇게 예쁘죠? 어우, 딱 구도가 좋다. 서현님 복근이 너무 좋으신데? 의상 너무 예쁘다. 상경부는 1라운드에서 호소력 짙은 노래로 진한 감동을 안기며 트로트 꽃길로 상경한 팀입니다. 볼빨간 충청 아가씨 송자영. 이야. 선 넘은 가수 김소연. 그리고 대상만 20개 최향. 진짜 찬바람도 이 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추운다. 아우야 너무 추운다. 이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웰컴 웰컴. 멋있다. 예전에 이런 그룹 씨야 씨야 느낌이다. 씨야 씨야 느낌. 맞아 맞아. 팀 인사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하트 받았어.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마스터분들의 마음속에 상경을 하겠습니다. 하트 부탁해요. 아유 좋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그 좋아해. 벌써 눌러도 돼? 안 되지. 자 근데 그 상경부가 원래는 1라운드 통과하신 분이 네 분이었는데 그죠? 지금 한 분이 빠졌습니다. 한 분이 없네? 어? 뭐지? 중도 왔죠? 중도만. 에? 뭐야? 그러네. 왜 그랬을까? 어? 니나가 없어? 어머어머어머. 왜?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저희 팀원의 K 며느라인 리나라는 친구가 리나 씨. 홀몸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도 근데 저희가 그때 녹음했던 걸 이거 어디 틀어서 얘기하세요. 7주 차? 8주 차 이렇게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입덧 같은 그런 증상 때문에 연습하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나 미스트롯에 나가는 게 2년 전도 꿈이었어. 그래. 근데 계속 연습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 원래 에너지 넘치고 흥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임신 때문에 어쩔 그러니까. 수 없어 진짜. 그럼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한테 진짜 미안 안 해도 돼. 너무 축하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야. 너무 충만해졌어. 우리 건강하게 빨리 수술해서 빨리 조카 옷, 조카 선물 사주겠고 맞네. 그래 진짜 잘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야 돼. 나 진짜 많이 응원해줄까. 그러게요. 아~ 이거 참 예. 예,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남겨두고 힘들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그대로 다 바꿔야 돼서 멋지게 결과 다 바꿔야 돼. 네 명 포메이션이랑 세 명 완전 달라졌어. 그치. 쉽지 않지. 아, 그 마무리는 지금 잘 됐습니까? 네, 저희도 매일매일 만나면서 연습을 했고요. 아무래도 인원이 가장 다른 팀에 비해 적다 보니까 이 무대를 꽉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구성을 할까 되게 머리 맞대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좀 뻔하지 않고 펀한 그런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이스 멘트. 기대가 갑자기 기대치가 올라갔어. 잘했으면 좋겠다. 네. 상경부가 선택한 장르는 세미트롯입니다. 예, 세미트롯 장르 중에서 윤수현 씨의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도 노래 선곡했는데요. 최신곡이네. 노래 제목이 파이팅 좋은데 남자들은 날 가만 안 놔도. 전 가만 두던데요. 과연 오늘 무대 위에서 예,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지. 파이팅입니다. 가자. 경고. 근데 또 위기가 이 위기를 또 극복하고 기회가 되잖아. 양진 같은 선수가 봐. 있을지. 그럼요. 그럼요. 잘할 것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상경부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경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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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주세요. 어이? 어? 어? 전화 왔어. 내 건가? 진성 오빠. 어머. 아, 친구 안 들려. 내가 선배 일어나셨어. 진성 선배님 일어나셨어. 아, 식도 안 동력이야?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너무 빨리 나셨어. 한 장 동안 기다려. 민호 씨. 어. 네. 나도 민호야. 일시 반일시 따지는 거. 민호 여기도 민호. 일시 반일시 따지는 거. 아 이제 지겨워. 연기를 너무 잘한다. 어머. 하여간 남자들은. 어머나. 우릴 가만히 안 놔둬. 약간 개그 코트가 들어갔나? 수전 타격고 훈장단 연하대야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왜 그리라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허미하게 만들려면 오, 예뻐 새벽까지 솔깃하게 달려야지 산전수전 타격고 훈장관 연합대학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뭐야?
상의를 하고 놀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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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여신들이다. 어머 미치겠다. 수정 가격도 훈장 남잔데 어느 대학 박사님은 자존심 상하도록 싱겁게 가지려고 하면 되니 세미트롯에 도전한 상경구. 우와 멋지다. 되게 파워풀하다. 되게 잘했다. 잘했다. 근데 신용현이 엄청 꽉 찼어. 무대가 되게 꽉 찼는지 몰라. 아주 신나는 무대였는데요. 하트 이겼어 확인합니다. 하트는 모두 10개입니다.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10개입니다. 10개의 하트가 10개. 들어왔습니다. 10개. 아쉽다. 아쉽다. 이야 아주 뭐 화끈한 무대였습니다.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퍼포먼스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짝수에서 홀수로 줄면 이게 구도가 되게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다 바꿔야 돼요, 사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티 안 나게 수정도 잘 해주셨고 연습도 그만큼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송자영 씨한테 놀란 게 저는 되게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그 노래 치고 나올 때도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댄브랑 춤을 추시는데 반전 매력이 있으시다. 네.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남자들은 날 가만히 안 놔둬.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지금 또 너무나 청순하게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랑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매력에서 예, 하트를 누른 것 같습니다. 네네. 잘했어 잘했어. 김성 마스터. 아,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뭐가 고마워요? 아, 진성 오빠로 인해서
잠들었던 저희 내면을 깨워주셨어요. 어, 어, 그래 아까 시작할 때 맞아요. 진성 오빠. 어머 어머. 어? 아, 식도 안동역이야? 내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 선배님. 아, 너무 껄떡이 나셨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인분을 3인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네.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제 눈에는 오늘 베스트 무대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의 내면을 깨우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안동역에 계속해지지 마시고 이제 들어가시래요. 예. 장윤정 마스터. 완성. 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무대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약간의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져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완성도가 꽉 차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저는 누르지 않았고요. 어... 잘생긴 게 제니. 오늘 무대만 놓고 봤을 때는 자영 씨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우리 송자영 씨가 노래도 참 잘했고 무대에 잘 맞는 표정과 춤도 아주 잘해줬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각각의 그 기량을 알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두 명을 칭찬하고 한 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을 시원하게 칭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영 씨 참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상경부가 하트 10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탈락 후보가 됐고 세 사람이 다 다음 라운드 가진 못합니다. 아, 많으면 두 사람, 적으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마스터분들이 회의하시고 바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뒤로 잠깐 이동해 계시겠습니다. 네.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뭐야? 뭐야? 우린 다 마음 일치죠. 얘는요? 형님? 어, 잘했는데 여기가 좀 돋보였던 거 같아요. 이번 무대만 보면은 혼자만 다 진짜. 근데 솔직히 이번 노래에서 가사가 안 들렸어요, 이 친구. 잘했어.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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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실게요. 자, 상경부 세 분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세 사람 중에 누가 2라운드를 통과할 것인지 앞에 있는 하트에 불이 들어오는 분은 다음 라운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윤정 마스터.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경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어떡해. 내가 떨린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송자영 씨 축하합니다. 송자영 씨 축하합니다. 송자영 씨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예. 자, 또 두 분이 남아 있고 예. 한 분 더, 둘 다는 이제 못 갑니다. 지금 최영 씨하고 김서연 씨 두 명 남아 있는데 자영 씨만 어떻게? 자, 둘 중에 또 있습니까? 상경부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영 씨만 진출했습니다. 상경부의 상을 승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분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예. 아이고 참. 가슴 아파요. 예, 진짜 울지 마시고요. 이때 제 눈을 못 맞추고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장르별 미션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다음 부서를 소개합니다. 그녀들이 온다.
어 진짜? 우와 여기 엄청 센 존데? 여기 세다 세다 세다.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현역부 A조입니다. 현역부 A조는 대한민국 트롯의 자존심, 이름만으로도 포스 넘치는 진정한 상위 포식자 팀입니다. 오~ 멋있다. 포스가 달라. 현역이요? 야 너무 기대돼. 어떡해. 현역부 A조는 1라운드 진 꺾기인간 문화재 배아현, 내 마음의 트롯 풍금을 울릴 풍금, 주걱 트롯 창시자 이하린,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무섭대고 다가와 잘걸 거지마.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전부 나에게 훅가 버렸네. 오빠들 마음에 불을 지른 슬기까지 총 4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라운드 진 배아현 씨가 있는 강력한 팀입니다. 참 그 이상하게 진이 되면 뭐가 변해요. 그냥 얼굴에 진이 써 있어. 진짜 입장부터가 달라 느낌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배수의 진? 아니야! 어? 배아현의 진을 친 에이스 현역부 에이스입니다. 아, 또 MZ답게 이렇게 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현역 A. 현역 A. 네. 요즘 이렇게 자, 하는 현역부 A죠. 요즘 이렇게 하는 거. 기아와 현역부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2라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득이하게 A조와 B조로 나누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찢어졌구나. 우리 때도 찢어졌잖아. 인원이 많아서. 네, 저희가 선공자, 후공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선공자로 구성된 현역부 A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후공자입니다. 우리는 후공자 B입니다. 뭔가 진짜 약간 A, B 하니까 약자와 강자 같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야. 그치? 성공자 B로 하지 왜? 왜 성공자는 A였어? 컴피티션!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야.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루. 진짜 방 좋다. 완전 좋다. 진짜. 완전 넓어. 아니, 입구부터 대리석이라고. 대박. 어머머머 바닥 이거 뭐야? 대박 사파. 이거 언니 여기 봐 봐. 이거 이 마루 봐요. 이 전기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이 전기를. 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우와! 오. 나 이거 알아! 뭔데? 아연이 한번 먹어봐. 아 제가 먼저 먹어도 됩니까? 아, 언니들이 계신데. 안녕. 알겠습니다. 지금 드셔야 돼요. 건강하셔야죠. 예.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때 어때? 우리 부모님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엄마 아빠도 꼭 사드리고 싶어요. 효도였다. 네. 나도 그래. 너무 생각나. 이거 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 건강. 이거 우리 효도템으로 꼭 챙겨드리자. 그래. 그래요. 그러자. 아 현역부 A죠. 자꾸 듣고 싶어. 난 지금 계속 듣고 싶어. 이 노래 나도 아 사랑해. 기분 좀 좋아지지 않아? 호라히. 잘 선택한 거.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정해야 돼. 우리가 컨셉을 정해야 돼. 아 사루비아 꽃을 여기다 꽂고 이렇게 막 그 착 막 약간 그런 플라멩고처럼. 맞아 플라멩고. 플라멩고는 퍼포먼스로 해볼 만할 것 같아. 그 플라멩고 치마는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서 착. 그 휘두르면 있잖아, 그게 있잖아. 엄청 간지나거든. 언니 우리 사이즈 나왔어. 그래서 여기 나왔다. 귀에다가 꽃다 꽂고 엔딩도 언니 엔딩도 끝장났다. 소름 돋았어 지금. 이미 다 정해졌어. 언니 나왔어. 이미 다 정했어. 됐어. 나 필요 없어. 아 네. 저기요. 사마귀 씨. 사마귀 씨. 이야. 어떻게 멋있게 언니.
씨랑 지금 풍금 씨는 이게 너무 어색한 게 보여요, 사실은. 풍금 씨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연 씨 괜찮은 거죠? 뭘 찾으세요? 저렇게. 괜찮아, 괜찮아. 아니 지금 솔직히 우리 이대로 가면 답이 없어서 망신당해. 우리가 소박한 춤도 아니고 이 선생님 손 하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가 안 나와요. 해가 안 나와요. 멘붕이 왔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 모든 걸 뜯어내야 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연습, 연습,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치마의 각도까지 맞추자 그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기 싫거든요. 그리고 창피하기 싫어요. 후배들한테, 그 동생들한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게 현역이라는 게 버티는 거거든요. 독하지 않으면 못 버텨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해요, 진짜. 그거 같다.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왜? 여기서 뽑고 있다니까. 이제 발톱 뽑힐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아연아, 이거 좀 봐봐.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 와. 그 정도로 저희 팀원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역시 현역이다. 나 손 땀난다. 자, 우리 잘하자, 언니. 우리 놀자. 현역부 A조의 장르별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또 누웠어, 또 누웠어. 야,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아, 뭔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오, 좋다, 시작 네. 좋다. 야, 이 기대된다. 또 잘하는 친구들. 음악 주세요. 와. 와. 멋있다. 멋있어.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아.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피어.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단 여자. 저 멀리 불빛 속에 걸어가는 사람. 무척이나 난 익은 뒷모습. 가슴에 내 가슴에 눈물을 주고 떠난 너무나도 사랑한 그대 모습 있기엔
사르비야 미야 사르비야 꽃을 단 여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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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잘 돌리는 거예요. 여기 서야 돼. 맞습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네. 아이고 네. 풍금 씨가 많이 우시네요. 네. 아 춤도 추면서 또 노래도 했고 또 화음도 맞춰가면서 이런 춤을 처음 한번 춰보시는 거죠?
춤추면서 노래를 처음 해보고. 엄청 고생했다. 와, 대단하다. 오. 박할림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왜냐면 뭐 그 옷에 뭐 이거 다 뭐 본인 원래들이 하는 거 외로 꾸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잘못하면 정말 키치하게 보이고 기믹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냥 정말 구현을 너무 잘했다. 그럼 진짜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한 명씩 너무 다 잘했고요. 자기 색깔 그대로 다 살려서 하지만 합을 봤다라는 거에 저 진짜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원 마스터. 저희 때 이 현역부 A도 인원이 많아서 나눠졌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변신을 하기 위해서 락트로트를 선택했다가 잘 안 된 케이스예요. 네, 색다른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케이스였는데 이번 현역부 A분들은 대성공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연 씨가 특히 노래하실 때 또 정통기를 빼고 이 노래에 맞게 창법을 구색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든 사람. 아, 사루비야 사루비야 비야 사루비야 꽃을 든 여자. 아, 너무 감명 있게 잘 봤습니다. 네네네. 정말 사루비아 꽃들을 따라서 꿈꾼 기분이에요. 너무나 놀란 게 장르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곡에서 1절을 지나서 2절에서 아연 씨가 사루비아 하면서 슬로우로 바뀌었다가 간주에서 또 EDM 사루비아 꽃을 단 여자. 뒤쪽으로는 다시 이제 탱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장르가 한 곡에서 바뀔 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산만해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분이 가창력이 되시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꿈꾸듯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특히 가장 아연 씨가 너무 대단하신 게 다 대단하시지만 아연 씨가 이 무대는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정말 사루비아 꽃을 따라서 따라오듯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던 정말 좋았던 무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오. 와, 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풍금 씨가 앞에서 저음 때 쫙 불러주실 때 아, 이분이 저음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구나. 응, 저음 잘해, 맞아. 그런데 뒤에서 나중에 고음을 쫙 퍼주시는데 고음도 대단한 양반이구나. 노래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예, 오늘 또 새삼 느꼈고요. 아주 네 분의 그 이 안무와 뭐 퍼포먼스 또 노래적인 부분 정말 훌떡 빠졌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네. 아, 장윤정 마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린 씨는 지난 라운드에서 주걱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근데 오늘 무대를 보면서 만약에 지난 라운드에서 주걱을 안 들고 노래만 했더라면 진선미 안에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노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시선도 너무 좋았고 슬기 씨는 역시 이제 지금 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이 무대에 반짝이를 쫙 뿌리는 역할을 했어요. 너무 우리 슬기 씨 덕분에 이 친구들이 지금 각각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쇼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슬기 씨 덕분에 무대에 준 거거든요. 그리고 풍금 씨는 노래를 정말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풍금 씨는 아마 안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연습하는 내내. 근데 그걸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뭐 쭈뼛쭈뼛됨이 없이 최선을 다하니까 약간 감동스러웠어요. 와, 멋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맞아요. 헌신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아주 감동스럽게 봤고 한 분 한 분 장기들이 칭찬받을 일들이 다 달라서 이 무대가 오라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현역부 A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3개의 하트를 모두 다 받으면서 네 분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와,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현역부 A. 이렇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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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MG 팀입니다. 어서 오세요. MG. 와. 근데 애들이 밝아보여서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자, 원조 트롯 요정 윤서령. 아. 대학부 유일한 올하트 국민 손녀 나영. 고막 여친 정슬. 너무 예쁘다. 봄바람 같은 살랑 보이스 엄유정. 와.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지 않네. 수능 불빛 아래 이 발길은 떠날 줄 몰라. 너무 예쁘다. 트롯 1일차 스펀지 보이스 최예지. 와. 다섯 명으로 구성된 대학부입니다. 어서오세요. 표정이 밝아졌어. 그러네. 너무 이뻐. 다들 예쁘다. 와, 기대된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마스터님들, 저희 대학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호라트는 언제 오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언제 오시나요? 잘한다. 아, 왜 시작부터 잘한다. 이렇게? 아유 아유. 아유 왜, 아, 왜 그래요? 일어나요, 일어나. 네, 대학부는 지금 다섯 분 가운데 한 분만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네. 화이팅 화이팅! 자, 2라운드야말로 자존심 회복을 해야 하는 팀 대학부입니다. 아, 잘했으면 네.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어. 오, 화이팅! 이번에 대학부가 선택한 세미트롯 장르 중에서 김태연 양의 오세요를 선곡을 했고요. 어, 웬일이야. 기대되네. 잘했네. 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야, 어떨까 모르겠네. 화이팅! 차분하게. 공연한다. 네. 차분하게 하자. 네, 그래왔듯. 위로, 위로, 위로. 둘, 셋. 대학부, 대학부 화이팅! 화이팅! 대학부의 무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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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잘했으면 좋겠다. 아련하다 아련하다. 와, 기대된다. Yo. It's gonna be like. 단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 잘한다. 오세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나에게 오세요. 내 사랑 주세요. 하트를 곱게 접어 날려주세요. I love my boy. 반딧불이 날아갈 boy. 당신이 오실 길이 밝혀주네요. 오늘은 만나려나 언제쯤 만나려나 내게로 오는 날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야 간다. 어 변신. 뭐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Let's go. 미션 대학부 하트의 개수는 모두 12개입니다. 아, 오라트기 하나가 부족합니다. 까비. 예. 아, 정말 잘했습니다. 예.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자, 가장 먼저 역시 하트를 누르신 분은 우리 퍼포먼스 협회장 분마스터.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무대였고 역시. 예. 치아 괜찮아요? 치아 괜찮아요? 왜요, 왜요? 왜? 무대를 그냥 씹어 먹었어요, 본인이. 무대를 그냥 씹어 먹었어요, 본인이.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예. 댐브 있잖아요. 그거 얘기 좀 해줘. 댐브. 흔히 말해서 저희가 약간 돈 냄새 나는 댐브다. 네네. 네, 진짜 지금 당장 어디 뭐 연말 시상식 나가도 될 정도로 너무 합을 잘 맞추셔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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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퍼포먼스 협회에서는 너무너무도 만족스러운 무대였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 마스터는 예, 이 MZ 세대들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노래는 일단 나영이 노래를 딱 듣고 제 귀를 열었고
장비로 꽃비로 와주실래요? 오 잘한다. 오세요 잘한다.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처럼 나에게 오세요. 네, 나머지도 다 똑같은 그런 수준의 노래구나. 네. 예,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안무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 예. 노래도 노래지만 안무에 일단 충격을 좀 받았어요. 맞아, 안무. 전 사실 이제 제가 좀 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무에 굉장히 둔감해요. 왼손 하나 나가는데 제가 처음 3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차 없이 여가 없이 안무에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호 마스터. 사실 저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누를까 말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 중간에 뭐 댄스 브레이크든 뭐든 네네. 1절보다 안 좋은 뭐 구성을 했다 하면 저는 안 누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영리하죠. 딱 그 순간에 솔로가 안 나오고 돌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와! 예. 어서 오세요 내 품에 들어오세요. 애타는 이 내 마음 그대 날까요. 아주 합이 좋고 리더가 누구인지 또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의 합을 정확하게 보여준 대학부의 무대였다. 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이제 박할림 마스터의 공식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공식 입장. 공식 입장. 공식 입장. 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잘 추는지 그리고 너무 합을 잘 받고 너무 에너제틱하게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우리 이거 공연은 잘해낼 거야 이게 다 보였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네네. 근데 언제나 춤추고 나서 이제 뭐 하는지 노래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흔들리는지 그래서 그 커버를 두 명이 하셨는데 저는 각자 따로따로 들리는 거예요. 들리기도 하고 그 뒤에도 춤 쬐끔 앞에 췄을 때도 좀 흔들리는 목소리들 춤 해도 네네. 어떻게든 무대에서 그거를 꽉 잡고 쫙 해냈을 때 를 기대를 좀 했나 봐. 이제 벌써 라운드 2니까 네. 그렇지만은 너무 재밌었어요. 야 이거 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학부 하트 12개로 5명 전원이 탈락 후보로 이름을 올립니다. 다섯 분은 잠시 무대 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렵다. 어렵다.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아까운데. 나도. 정도? 맞아요. 다 그래. 지금 형님도. 형님도? 예. 맞아요. 저는. 아,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 대학부에 대한 심사입니다. 과연 누가 2라운드를 통과할 것인지. 장유정 마스터 발표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대학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어떡하지? 아이고. 아. 야, 근데 너무 잔인하다. 이거 어떡해? 나영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나영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영 씨. 예, 네, 나영 씨는 다음 라운드에 올라갑니다. 네, 울어. 막내니까. 노래 실력과 실력을 잊지 마요. 어떡해. 장유정 마스터 또 있습니까? 네, 대학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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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하트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어떡해. 없습니다. 예. 어떡해. 아이고, 울어. 울지 마요. 예, 대학부에서는 나영 씨 한 사람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다섯 분께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하트 하나가 무섭다.
아유, 너무 안타깝겠어요. 1등 해라. 우리 애기 혼자 봐서 어떡하나. 이제 집에 언니는 못 가서 어떡하나. 언니도 없어서 어떡해. 아이고. 나영이 집에 놀러 갈게. 나영이도 놀러 가자, 다 같이. 나 너무 고마웠어. 장르별 팀 미션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은 바로 직장부입니다. 직장부 우리 연천에서 연천에서 직장부는 본업을 제쳐두고 트롯 본능을 일깨워 꿈의 직장을 찾으러 나온 팀입니다. 직장부. 아, 오늘 너무 예쁘다. 근데 저렇게 저렇게 또 직장 다니면 좀 그렇지. 자, 직장부는 모두 다섯 명으로 해남 처녀농부 미스 김. 어, 더 이뻐졌어. 샐러드 가게 사장님 민정윤. 야, 이미지가 확 달라지셨네. 놀라운 재연 배우 한소민. 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난 그만 사랑에 빠졌어. 와, 서프라이즈. 야. 19년차 현대무용가 김정은.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콤 미쳤다. 걸그룹 배드키즈 출신으로 애견 유치원 원장님 진아유. 허생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 됐어. 완전 고수지. 아, 근데 너무 멋있다. 안녕하세요. 사표 쓰고 트롯. 오. 찌질러온 직장부입니다. 아, 찢었다 벌써. 기세 좋다. 기세 좋아. 진짜죠. 사표 내신 분은 없죠? 사표는 안 냈고요. 저희 모두 본업에서 현재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떡해, 어떡해, 안 돼. 아, 진짜로. 네, 찍었어. 저는 놀라운 TV에 저 대신 다른 대역 배우로 교체됐다는 소식을 안 듣고. 안 돼! 어? 그건 안 되는데.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안 돼! 이게 직장부는 다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치, 어, 힘들지. 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맞아. 예. 기저귀 하나 떨어졌어요. 정신 없다. 하면서 와 진짜 이거 치우이 뭐 하면서 하려니까 정신 없다 진짜. 근데 어떻게 연습? 뭐 없어요, 뭐. 아마 다들 저희가 못한다,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수라는 직업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간절하니까요. 아, 그랬어. 진짜 고생했다. 이걸 이렇게 보여준다니. 와, 직장부가 칼 갈았네. 죽어라 준비할 테니까 뭐라도 탁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떨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말고 차분히 좀 해. 직장부 화이팅!
어떡해. 아 잘하자. 어? 야 누워요? 누워버렸어. 누워버렸어. 어머, 뭐야 어떡해. 뭐야. 야 이 심상치 않다 이거. 자 누운 퍼포먼스 플러스 1점. 음악 주세요. 시계 시계 뒤에 시계. 시계다 시계. 우와 아이돌이야. 와 시계 시계 뒤에 시계. 우와 인트로야? 이게 인트로야? 인트로야. 우와 그걸로 사람으로 문을 만든 거야. 자동 회전 문을. 다들 나를 보고 줄을 서지만 난 이제까진 안 할래. 나의 연금이 되죠. 나는 너의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애끈달끈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뭐야. 어, 야, 뭐 간다, 간다. 뭐야. 오! 뭐야? 와. 뭐야? 이게 시작이야. 뭐 있다, 뭐 있다. 이게 시작이야. 오! 아. 와. 와. 아, 우와. 오, 벗었다. 찐듯. 어? 와우, 섹시해. 뭐야. 3, 2, 1, let's go! 3, 2, 1, let's go! 와핑이야, 와핑이야! 하나! 와핑, 와핑! 와핑이야, 와핑이야! 아 다채롭네. 괜찮아요? 하트 뭐야 근데? 근데 왜 하트가 없어? 없다고. 근데 하트가 아직도 안 눌렸다니까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대는 여행 같은 남자야. 넓고 따뜻한 그대 목소리 아우
진정한 일이야. 나의 연금을 대줘. 나는 너희의 보너스 될게. 스펙은 안 봐, 능력도 안 봐, 너만 바라볼 거야.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콩달콩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너의 와, 품으로. 신하연이 진짜 잘해. 너에게 너에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알콩달콩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직장부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직장부 무대 끝났습니다. 맞아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을까. 진짜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자, 하트의 개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트의 개수는 모두 9개입니다. 9개. 와, 생각보다 네. 되게 적다. 아쉽지만 직장부는 올 하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원 다음 라운드 진출하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 열심히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저 황보라 씨가 하트 제일 먼저 주셨어요. 와, 중간에 김정은 씨가 이렇게 탁 옷을 벗으시면서 네.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와, 바로 그냥 바로 기립이 되더라고요. 맞아. 예. 저도 정은 씨한테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의상이 뭔가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실수가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고정해놨네, 저 옷을. 그게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맞아. 그래도 본인이 딱 체크를 하고 그냥 바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맞아, 맞아. 네. 아, 끝까지 지금 무대를 연결하려고 하는 프로의식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네. 아~ 네. 특히나 처음 인트로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어, 맞아. 예. 맞아. 누워서 시작하고 또 시계까지 표현하면서 시간을 돌리면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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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시계, 뒤에 시계. 나의 꿈을 향해 난 가겠다, 이런 느낌의 에너지를 받았고 거기서 저는 큰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칭찬을 정말 리더한테 일단 먼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맞아, 잘하셨어. 전체적으로 다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돋보였고요. 웨이브에서 뭐 다 리듬 다 타시고 춤 너무 열심히 정말 춤추는 사람처럼 추셨고, 그리고 미스 김규 씨도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원체 노래를 잘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근데 그것 에너지 두 분이 정말 돋보였어요. 맞아, 맞아. 내게 1년 365일 출근할 거야. 퇴근 없이 매일매일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사랑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영원토록 애끈달끈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너무 명백하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도 춤추고 싶었어요. 야, 감사합니다. 네네. 장윤정 마스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팀의 아쉬운 점은 노래할 때도 입도 굉장히 잘 맞았고 오디오만 들었을 때는 한 사람이 노래한 것처럼 연습을 많이 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이동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야근할 거야, 안아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할 거야. 매일 꼬박꼬박 너에게로 출근할 거야. 도록 알콩달콩 행복할 거야. 평생 다닐 거야 너의 품으로.
근데 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동하면서 노래하면서 안무하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맞아.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조금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스터분들 회의하시겠습니다. 댄스 트롯이라 하니까 뭔가를 네, 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보여줄 때면 탁 보여주면 되는데. 넌 또 왜 그래? 설마 아니 마스터분들의 심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이제 합격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앞에 있는 하트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 발표해 주시죠. 네, 직장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어떡해. 아, 어렵다. 미스 김 축하합니다. 미스 김 축하합니다. 미스 김 축하합니다. 다섯 명 중에 미스 김이 가장 먼저 합격자로 호명이 되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명이 남아 있고요. 네 명 중에 또 다음 라운드 갈 주인공이 있을지 발표해 주십시오. 이분이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애썼습니다. 진아유 씨 축하합니다. 진아유 씨 축하합니다. 진아유! 진아유 씨 다음 라운드 갑니다. 애견 유치원 원장님. 진아유 씨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섯 명 중에 두 명 미스 김, 진아유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찌겠어. 뭐라고? 찌겠어. 아, 진짜.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난 한번 봐야 되지. 아, 내 뭘 하고 간다. 난 한번 봐야 돼. 아, 진짜 제발 우리 가자. 한번에 들어라, 제발.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대망의 2라운드 장대별 팀 미션. 이번에 경연을 펼칠 팀 여신부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 여신이시여.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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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멋지다. 실력도, 비주얼도 정말 화려한 팀입니다. 트로트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미스트롯 시즌3에 강림한 7명의 여신. 어우, 눈부셔. 어우, 눈부셔. 오, 나랑 네. 옷 색깔이 아, 비슷하신데? 그러네, 형도 가. 저기. 뭔 소리야. 여신분은 미스코리아 미 조수빈. 1년차 트롯 새내기 화연. 트롯 임수정 염유리. 리틀 이미자 정서주. 팔색조 여신 김민선. 퍼포먼스 최강자 양송희. 21년차 소리꾼 오승하. 이렇게 모두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예뻐. 와, 이거 좀 봐봐. 기럽지 싫어. 반짝거리는 게 옷 때문에 반짝거리는 거야.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신 태어나 보니 여신, 사랑의 여신, 큐티 여신, 큐티 여신, 팔색조 여신, 핫 바디 여신, 앞으로 뒤태 여신, 어이구, 어이구. 여신의 매력에 빠져봐, 빠져봐. 네. 야,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와, 그러니까. 자, 여신부 7명. 아주 뭐 매력적인 포즈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최강이시다. 진짜 너무 축하합니다. 여신부가 선택한 장르 어떤 장르입니까? 저희가 뽑은 장르는 라틴입니다.
라틴 드롭. 라틴. 라틴 드롭. 예. 이 여신부가 준비한 노래는 유재석의 삼바의 매력입니다. 내 라틴 트로트가 뭐야? 나는 자세하게 깊숙하게 모르겠어. 깊숙하게 뭔가 믿고 그런 건가 좀? 이거 아니야?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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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오라. 뭔가 이 무대 보니까 좀 용기가 생기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기 부서에 몸을 쓰기가 좀 다소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셔. 맞아 맞아. 근데 무대를 이렇게 해내셨는데 좀 용기가 생기지 않아? 나 이 무대 보니까 완전 갑자기 막 완전 나도. 용기 생겼어. 그치? 나도. 어. 난 설레. 어. 재밌을 것 같아. 뭔가 진짜 잘하면 진짜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설레. 어, 그치? 어. 어. 박자도 보이는 스텝. 8, 1, 2, 춤을 춰본 적이 없어서 좀 삐걱삐걱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무를 팀 내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주가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언니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 언니들이 그래도 많이 가르쳐주고 다독여줘서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현재 시각 4시 55분. 네. 아, 너무 피곤해. 가장 중요한 건 팀이잖아요. 팀 미션은 당연히 연습이 많이 살 길이라고. 목표는 단언아. 목표는 오라트.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자. 여신부, 여신부 화이팅! 좋아. 일곱 명의 파트너 누기가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여신분 비주얼은 끝이다 진짜. 와. 삼바의 매력. 음악 주세요.
뭘 한다고 죽인대. 근데 하트가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이리 와 내 품에 살짝 큰 내 리듬에 맞춰봐. 화려한 여신의 두 스텝 너에게 모든 걸 보여줄게. 이리 와 내 품에 살짝 품 내 리듬에 맞춰봐. 우리들 만남은 스테이지 불태워 우리 사랑 흔들어 좌로 눈마구 사랑의 섹시 노래 여신부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하트의 개수는 모두 10개입니다. 자, 10개의 하트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대 예.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1등이야. 네. 여신부 수고하셨고요. 네. 근데 진짜 저렇게 하고 노래하기가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다리가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 스텝이. 오라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이 다음 라운드 갈 수는 없습니다. 선별해서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결정할 텐데 어떡해. 예, 먼저 진성 마스터 어떻게 좀 요 괜찮았습니까? 자기들이 사실 원하지 않는 장르를 뭐 2주나 3주 연습해서 완벽하게 퀄리티를 올린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렇게 어떤 고차원적인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노고를 하셨다는 게 사실 육안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너무나 저에게는 좋은 무대였어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네. 아, 좀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듦이 맞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낭중지추라고 하죠. 오, 예, 한자성. 어머, 그렇게 네네. 어려운 한자를. 예. 낭중지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 매력 있는 사람은 딱 보인다. 아. 예. 특히나 화연 씨 마지막 엔딩은 오,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예, 예. 다가와 내게로 살짝 굽. 야, 멋지다. 그리고 또 그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화연 씨가 또 이렇게 매력을 뽐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서준 님도 언니들의 배려 덕분에 혼자 단독으로 또 보여주는 파트도 있었어요. 우리들 만남은 스테이지 불태워 우리 사랑 리듬에 몸을 맡겨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사람. 어멍이 아니었어. 잘해. 언니들 저 잘하죠? 하고 딱 본인을 뽐내는 포인트에서 아, 낭중지추다. 난중이 아니고 낭중. 예예 예, 고맙습니다. 이 이제 장르 자체가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리듬도 리듬인데 전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힘이 딸
흔들리는 맞아. 게 느껴질 만큼 음정이 좀 흔들리는 맞아.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 파트를 나누다 보면 너무 잘게 쪼개다 보면 이렇게 무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어디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가 그치.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계속 쫓아가면서 눈을 바삐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흔들어져라 물마구 사랑의 섹시 너의 눈빛 다가와 나의 품에 안겨 그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다 오롯이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저는 하트를 누르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칭찬하고 싶은 참가자들이 있다면 일단 화연 씨가 노래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맞아. 잘 이끌어가는 모습 영원한 너만의 사랑 화연 씨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눈이 이렇게 탁 뜨여서 아 지금 화연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그런 무대를 보여줬고요. 우리 서주 양은 또 제일 처음에 시선을 끌고 들어갔고 다가와 내게로 살짝 내 눈을 똑바로 봐. 네, 잘 봤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신부가 하트 10개입니다. 7명이 이제 전부 다 다음 라운드 갈 수는 없게 됐고 다음 라운드 진출자 선정을 위해서 우리 마스터분들이 회의하시겠습니다. 무대 뒤로 잠깐 이동해 주시고요. 마스터분들은 이제 회의하시겠습니다. 잘했어. 우리 너무 고생 많았잖아. 잘했어. 우리 진짜 잘했어. 우리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어. 아 제일 눈에 띄었어. 눈에 띄었어. 매력 있었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투표 결과가 이렇게. 오케이. 여신부 2라운드 통과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분들이 회의를 마치셨고요. 네, 여신부의 다음 라운드 진출자는 자, 앞에 있는 하트에 불이 들어오면 2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노래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정서주 축하합니다. 정서주 축하합니다. 정서주 양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6명이 남아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시선을 완전히 끌었어요. 화연씨 축하합니다. 화연! 축하합니다. 화연! 축하합니다. 화연씨 축하드립니다.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7명 중에 두 사람이 호명이 됐고요. 예. 진짜 힘들었을 거야. 진짜. 자, 또 있습니까? 한 분 남았는데요. 한 분 남았는데요. 추가 합격자 한 분은 정서주 씨의 노래 그리고 화열 씨의 퍼포먼스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서 합격자로 명단을 올렸습니다. 염유리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유리 씨 축하드립니다. 정서주, 화연, 염유리 세 사람이 다음 라운드 진출합니다. 자 여러분 7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여신부였습니다. 여신부 잊지 못할 거예요. 집에서 제방 무장해보겠구만.